네, 여러분, 오늘은 뭘할 것이냐. 누워서 하는 인사. 네, 숟가락이 있어. 구매했던 포장용. 너무 귀엽죠? 프로미 맘에.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자이언트 연실이 있어요. 3,000원인데 길이가 아주 짧아요. 이거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구매했는데요. 흰색 분홍만 있고 스카이 살려 했더니 없었어요. 근데 가방은 스카이로 받았으니 이번엔 그냥 분홍으로 만들려고요. 꽤 길은 것 같으면서도 두꺼워서 많아 보이는 거지 양이 사실 좀 많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중량은 250g에 3,000원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 실뜨기를 해보지 않아서 가방을 구매했다가 이제 코바늘 대바늘뜨기랑 잘 못해가지고요. 근데 인테리어 소품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실력 두 개 정도 사용하면 이 정도 가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 한 개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전! 고고! 영상은 유튜브 영상 보고 만들게요. 제가 만든 걸 모르니까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인사물 따라하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닥을 풀었다가 다시 했다가 풀었다 다시 했다가 진짜 하기 힘드네요. 내 방식대로 동영상 안 보고 그냥 해볼까요? 너무 짱나서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어떡해. 다시 도전. 생각이 났어. 이 다 먹은 케이크판을 자이언트 안실로 꾸며주는 거야. 나같이 리필질도 못하는 사람한테 딱 좋은 만들겠지? 그럼 도전 시작! 끝부분부터 묶기 붙이면서 따서 내려가줘요. 한 줄 완성. 한 줄이라 조금 이상하죠? 뒤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케이크판 여기 이렇게 쭉 돌려줄게요. 손 뜨개질 잘 못해서 뜨개질 잘 못하거든요. 이만큼 남겼는데 잘라서 여기 붙여주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귀엽게 나와서 좋네요. 뒤에 액자고리 걸어서 걸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저만의 인테리어 소품. 근데 이게 꼬임을 잘 못 만들어서 이렇게 막 이뻐 보이진 않는데 나름대로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일단 잘라서 완성은 좀 해볼게요. 여기는 솜을 일부러 붙였어요. 여기 뒤에 솜 나온 거 삐져나온 거 좀 붙이면서 솜이 좀 아깝기도 하고 쓸 데가 딱히 없어서 일단 붙였거든요. 여기다가 포인트로. 근데 안 붙인 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뺄까요? 그러면 굳이 맛도 없을 것 같은데 빼도 괜찮을 것 같아. 좀 튀어졌네. 아 이런 씌어지는 거 싫은데 그냥 다시 붙일까? 그래도 아예 끼워놔야겠다. 그럼 혹시 붙일지도 안 붙일지도 모르니까 끼워두고 어쨌든 대략적으로 자연스럽게 두고요. 완성이 됐는데 뭔가 허전하고 아쉬워요. 여기 다시 이렇게 붙이면 티가 안 날 것 같죠? 그럼 손 빼고 그냥 손 굳이 빼고 하지 말고 여기 붙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완성! 귀여워. 진짜 생각보다 이쁘게 잘 돼서 마음에 드네요. 아주 삐뚤빼뚤하긴 하지만 컵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손재주도 없고 뜨개질을 진짜 엄청 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고 싶은데 남은 실이 한 이만큼 남았어요. 하나 뜨고 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어쨌든 오늘 인테리어 소품 이렇게 해서 완성을 됐고요. 액자걸이 걸어 나중에 걸어주든가 뭐 아니면 이런 데다가 두든가 하겠습니다. 러브 해피 버스데이 옆에 하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서 마무리. 좀 붙여졌어. 어차피 붙여졌어요. 그나마 좀 덜 튀어나와 보여서 괜찮았어도. 비면, 잠시만요. 마무리 하려 했더니, 이런 식으로. 여기도 붙이면 되겠다. 가려주고, 튀어나온 울럭불럭한 부분을 좀 가려주기 위해서 붙여줄게요. 사이사이. 예쁘장하게 가려주면 좀 예뻐질 것 같아. 됐다. 아까보다 좀 덜 울퉁불퉁하죠? 어쨌든 진짜로 완성. 그러면 이제 떼내고. 안녕. 여기가 좀 더 두꺼워서 좀 아쉽네요. 나는 귀여워. 아직 이 장난감도 만들어봤는데 좋아할진 모르겠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막 뭐냐 묶는 거. 할 줄 잘 몰라가지고 한 이만큼 남았는데 이걸로 뭘 만들 수나 있을까? 어쨌든 인테리어 제품도 만들고 제품이라고 해서 좀 그렇고 그냥 내 개인적인 취미? 장난감도 좀 만들었습니다. 뾰다고 모양은 아닌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나랑 애매한데 잘 만들었다고 그냥 거짓말 해주세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봐주셔서.